일단 오늘 할 거는 이제 화일간의 신축년 운세 병화일간부터 한번 해보죠. 네, 병화일간 분들의 신축년인데 보면은 병화일간 분들은 상관 생재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화잖아요. 화가 사주에 있거나 화를 사주에서 중요하게 화일간인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축이라는 글자가 쏙 땡긴다고요. 이거는 화의 의지와 상관없이 축이라는 글자가 끌고 들어가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게 겨울의 땅이잖아요. 굉장히 얼어 있는 땅 같은 거라서요. 그 화의 빛을 끌어들이고 열기를 흡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축토에 의해서 빛은 어두워질 거고요. 뜨거운 열기는 차갑게 식어갈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를 쓰는 명들은 추락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네, 추락하는 게 맞습니다. 화의 작동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 축토에 의해서. 화를 쓰는 분들은 좀 두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명에 따라서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다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천간에 정재가 이렇게 나왔다. 천간에 정재가 나왔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병신이 합이 됐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병신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병화는요, 특정 어떠한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원래 병화는, 오리지널 병화는 그래요. 태양 같다고 하잖아요? 태양이 하늘에서 비추고 있을 때, 어느 것 하나 대상 딱 찍어서 저기만 비추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한다고요. 태양은 그냥 전체를 골고루 비출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추는 곳에 있는 각자 개인들이 그 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이렇게 신금이 들어와서 합을 했다는 것은요? 병화 입장에서는 사심을 가진 거예요. 사심. 목적성이 형성된 거예요. 어딘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상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는 정제는 내 것이잖아요, 내 것. 그래서 내 것에 대한 분명함이 생기는 거예요. 타겟이 형성되는 거죠, 타겟. 원래 오리지널 병화는 이런 행동들을 안 하는데, 신축년에 신금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원국에 만약에 그런 병화하고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의 대상에 목적하면서 살아가는,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없던 사람들은 이런 상관생재하는 운이 오면요. 그동안 막연했던 나의 삶에서 분명한 가시성이 형성된다. 구체화된다. 실체화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병화일간들한테는 신축년이 굉장히 실감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뭐, 딱히 별 사건 사고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면은 신축년은 그한 해를 실감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상관생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화를 쏙 땡겨서 재로 바꾸죠. 토생금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요. 상당한 속도감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 정재하고 상관 중에서 또 어떤 게더 무게중심이 큰지를 보셔야 돼요. 정재가 중심이 돼요. 상관이 중심이 아니라 정재, 천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축년은. 그렇기 때문에 정재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정해놓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화가 어떤 뭐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운이라기보단요. 결과, 계획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나를 접목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이 병화일간이 어떤 특정 오행에 따라서 신축년을 받아들인 형태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식상이 강한 토 중심으로. 자, 토가 강한 병술 일주 분들한테도 통용이 되고요. 그냥 병화일간에 토가 많은 분들도 뭐 통용되는 얘긴데 일단 병술 일주로 한번 볼게요. 원래 술토, 그러니까 병술의 이 술토는요, 화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병술일주 자체의 특징은 내가 이 식신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별 흔들림이 없다. 우리가 내적인 불안감, 정신적인 흔들림,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없는 게 병술일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병술일주는요, 유지하는 힘이 강하고요, 안정돼 있고요, 심하면 고착화되어 있죠. 잘 변하려고 하는 성질이 없다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신축년을 만나게 되면 축 중에도 신금이 있고 술 중에도 신금이 있어서 이 신금 정재 입장에서는 내가 축토에서 나왔는지 술토에서 나왔는지 헷갈리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는 형이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갈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축토의 원래 이렇게 능력은 오랫동안 해온 것이에요. 오랫동안 해온 것.
어휴, 글자가 안 보이는구나, 잘. 네. 오랫동안 해온 것이고요. 술토는 이제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병술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하게 된다. 이렇게 재쏠림이 형성이 되는데 돈을 버는 해죠. 상관생제가 되니까 돈을 버는 해가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갈등하고 고민이 많은 해가 돼요. 그래서 그동안 해오던 거랑 내가 새롭게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 뭔가를 섞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식상이 혼잡된 거예요. 정재라는 그 재산을 축적하는 또는 재물을 획득하는 혹은 시드머니를 만드는 재테크를 하는 뭐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어떠한 재적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식상이 혼잡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심각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주에 목이 강하면 돼요. 사주에 갑목이 하나 있다던가 어딘가에 이렇게 묘목 같은 게 있어서 목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 축술형이 해결이 되죠. 혹은 금이 강하면 예, 토생금이 활발하게 확실하게 설기를 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이 두 개를 한 번에 다 설기한다는 소리에 둘 다 하겠죠. 금이 강하게 되면은. 그래서 병술일주는 목이나 금이 발달하면은 뭐 이런 갈등적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뭐 하나 발달하지 않고 그냥 병술일주에 신축년이 오면은 어우 쉽지가 않죠. 연애를 하고 있었다 만약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결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다른 여자가 나타났죠. 예, 다른 여자가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형은 갈등이에요.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도 술토는 기본적으로 이 조습에 대한 균형이 제대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큰 사건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병진일주죠. 병진일주는 조금 다른 해석이 돼요. 병진일주는 축진 뭐 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용어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습해진다. 사주가 습해지는 거를 보셔야 돼요. 병술일주와는 다르게 병진일주는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고 적응하고 그래서 적응력이 대단히 뛰어난 구조인데요. 식상이 똑같이 혼잡이 됐죠. 근데 그 혼잡의 요소가 병술일주에 비해서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요. 제 목적하는 생제이니까요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옛날부터 관심이 있던 거에 대해서 그 구체화가 된 거예요. 이 상관이요? 습이 발생한 상태에서 끌고 가서 가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쭉 들어오는 거죠. 식신이 발달한 명은 지름신이 안 오는데 상관이 발달한 명은 지름신이 옵니다. TV에서 홈쇼핑 보다가 지름신이 와서 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관들이에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반응한다는 소리예요. 식신들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식신은 지름신이 오다가도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가요. 근데 이게 혼잡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진일주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런 거죠. 야, 옆에서 누가 주식해서 돈 벌었다더라. 얼마 전에 삼성 샀는데 한 1,000만 원 벌었대. 이러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병진일주들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싶던 걸 가지려고 하고 그 욕심이 나서 돈을 벌려고 하는 형태가 돼요. 습해지니까요. 이거는 재는 결과고 이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방법이 습해졌다는 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재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과정이 무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돼요. 사주에 목이 발달한 병진일조는 목생화가 잘 되고 있다면 큰 문제 없다. 그러니까 뭐 성취가 되겠죠. 재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운이 되겠죠. 금이 만약에 없던 사람이 신축년을 만나면은 정재라는 목적성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일을 벌린다는 소리예요. 금이 그 상태에서 뭐 강하게 이렇게 작용을 한다. 사주에 이렇게 금이 애초에 금이 있었고 신축년이 왔다 이러면요. 그 또한 역시 돈을 버는 운이 될 거고요. 만약에 금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년만 오고 목금도 발달하지 않았으면은 욕심 때문에 꼬이는 운이 됩니다. 그래서 병진일주 중에서 목이나 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운이 되겠네요.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보통 이런 구조들은 봄에 일을 벌리고요. 뭐 주식을 한다 그러면 신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주식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에 주식이 핫해서 막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집을 못 사니까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은 너무 비싸잖아요. 막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주식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종목 발굴이나 투자가 일어나는 게 아마 봄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언제 문제가 돼요?
여름 사오미라는 여름에 예, 샀는데 이제 물리는 거지. 물려가지고 막 마음고생하고 그럴 겁니다. 당연히 사주 구조에 따라서 뭐 그게 나중에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득이 나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마음고생하는 건 틀림이 없죠. 그 보통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손절, 그러니까 손해보고 이렇게 파는 걸 못하거든요. 그 이익 보고 파는 것보다 손해보고 팔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손해를 보니까 오르기를 기다려요. 자꾸 떨어지는데 그걸 빨리 하고 나와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병진일주분들, 그러니까 병수일주보다 병진일주가 그런 욕심이 과해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라. 내 사주에 만약에 뭐 금이 하나도 없고 목도 목생화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러면은 그런 병진일주분들은 좀 참아야 됩니다. 욕심 나는 거를 좀 절제해야 돼요. 근데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죠. 막 다른 사람들은 벌었다 그러고 하라고 막 꼬시는데, 꼬시면 훅 넘어가요. 이게 아무 때나 꼬신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눈이 들어왔을 때 야 투자해 이러면 훅 넘어간다니까요. 운이 그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주식 사서 한 20년 정도는 버틸 겁니다.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토가 말단한 분들은 금이 사주에 좀 있거나 금기가 있거나 목이 목생화가 잘 되고 있다면은 큰 문제 없이 오히려 재를 이렇게 불리는 형태의 좋은 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금이 있는 병화를 보자고요. 병신일주의 신축년이 되겠네요. 일단 보면은 요렇게 토생금이 일어나죠. 다행히도 금이 적극적으로 상관을 설기해내죠. 그리고 당연히 정재의 목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신일주분들은 혹은 금이 발달한 병화일간분들은 재를 키우는데 집중이 잘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축토는 새로운 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하다가 말았던 거, 그 쓰다가 만 거, 이런 것들, 폐기된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 병신일주분들은 옛날에 혹시 그 사두고 이렇게 창고에 짱박아뒀던 거라던가, 뭐 한 10년 전에 주식을 사뒀는데 뭐 까먹고 있었던 거라던가, 그런 걸 한번 다시 들여다보셔야죠. 그래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해서 재를 키우는 형태가 돼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한 2017년도에 광풍이 일었던 게, 그때 이제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내가 리플이라던가 비트코인 샀다가 묵혀뒀었는데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없는 셈 치고 살자 이랬었는데, 이제 신축년이 오면 한번 다시 들여다볼 만한 때가 된 거예요. 분명히 오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으로 연결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축토는, 축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바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멈췄다가 확 진행이 되는 게 축토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병신일주분들은 큰 변화가 있는 운은 아니에요, 신축년이. 근데 이제 욕심이 나는 건 똑같겠죠. 똑같고요. 특히 상반기 봄 여름에 그런 욕심이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금이 발달한 구조의 신축년이기 때문에 긍정이면은 수입이 늘어난다, 돈을 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병신일주의 원래 특징은요, 편재로 돼 있잖아요. 편재, 편재는 무한 확장이에요. 결과에 집중하지 않아요. 편재는 과정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고 멈춘다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축년이 왔으니까 이제는 결과를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확장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실속을 챙기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병신일주인데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다. 편재니까 뭐겠어요.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축년에는 몰빵하는 거예요. 분산하는 게 아니라 정제로 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로 우량주 하나 딱 타겟해가지고 거기에 몰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상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신축년의 특징은요, 상반기에 뭐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보통 이제 봄에 인묘진, 봄에 이렇게 일을 벌리게 되고요. 여름 4, 5, 2월에 내가 벌린 거랑 예측한 결과가 매칭이 안 돼서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발달한 병화일간 분들은요, 이걸 좀 줄이고 수비적으로 하셔야 돼요. 수비적으로. 상반기를 피해서 수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겠죠. 그렇게 막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걸 보면은 큰 문제가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잘만 쓰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수라는 관성이 발달한 병화 일간을 보죠. 자, 보면은 자축합이 됐죠. 자축이 육합이 되고 이 상태에서 상관 생재를 합니다. 관 중심의 사주, 병자 일주라던가 수가 발달한 화 일간이라던가 사주의 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조직 중심으로 산다는 소리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맞춰서 산다. 관이발달한 모든 사람은요, 특히 남자든 여자든 가족 중심이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중심, 회사 중심, 직장 중심. 거기서 마음대로 못 한다는 소리예요.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상관이 어쨌든 합이지만 극이에요. 축토가 자수를 극하고 상관 경관한 거죠. 그리고 정제를 생했어요. 내 것. 내가 하는 것에 더 집중하죠. 그러면은 수가 발달한 사람들은 신축년에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내가 살아온 패턴이 변화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제는 개인적인 욕심, 개별적인 욕심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행.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챙기는 거, 사리사욕을 챙기고 나 중심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관중심, 조직이나 공공성을 생각하던 사람이 개인화되는 거죠. 그래서요,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가 약간 이기심을 띠게 되는 거. 갑자기 욕심을 내고 조직이 중요해지지 않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 일어난 새로운 풍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직장에서 아침 8시 50분만 되면 화장실을 간대요. 요즘 직장인들이. 왜? 그게 가가지고 이제 휴대폰 열고 영웅문을 키는 거지. 영웅문을 켜서 내가 어제 투자한 거라던가 뭐 오늘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는 거죠. 화장실에서. 이제는 직장에 충성을 안 할 거예요. 관이 발달한 화해관들. 그러니까 내년만 그렇겠죠. 당연히. 내년에 그런 게 커지는 거겠죠. 이제는 직장에 막 올인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쪽이 돈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코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주요하다. 수가 발달한 병화일관들 또는 병자일주. 자, 만약에 여명, 내사주가 난 여잔데 병자일주다 이러면은 이성 문제를 필히 동반할 수 있겠다. 이게 상관 경관하면서 재를 합한 거라서요. 그 특히나 육합으로 연결이 돼서 이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성 문제, 그 배우자 문제. 지금 남편을 이렇게 밀어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던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자일주분들은 내년에 웬만하면 직장 때려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유튜브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갈등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갈등이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진짜로 때려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목. 목이라는 인성이 있어야 이 관이라는 수를 보호하겠죠. 그러면 직장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거예요. 왜? 목이 수를 끌어가니까 관인상생 되고요. 그리고 목이 목극토하니까 상관을, 상관 경관하는 것을 조절하겠죠. 그래서 목이 발달한 병자일주라면은 큰 문제 없겠다. 그냥 갈등만 하다 끝나겠다. 오히려 주식하면서 같이 저기 뭐야, 직장생활 병행했더니 수입이 더 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직장 때려칠 생각은 안 한다. 목이 발달돼 있다면은. 관인상생하면 되는 거예요. 관인상생. 그리고 두 번째는 수가 아예 이렇게 수가 투관이 돼서 왕하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생재했던 것이 또 재생관으로 연결되니까 그 상반기에는 엄청 갈등하고 그만두니 많이 하다가 그리고 자기 거 하다가 나중에 재생관으로 확 연결되니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득을 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은 상관이에요. 그래도 상관은 상관이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사오미 월에 구설이나 시비에 얽힐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가 힘이 있지 않거나 목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직장 때려치고 자기 직업 때려치고 개인업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크겠다. 웬만하면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천간에는 병신합, 지지에는 자축합이죠. 이성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중에 또 하나예요. 직장하고 이성이 다 변동이 돼요. 만약에 이게 좀 긍정적이라서 이성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취미를 하더라도 돈 많이 들 거예요, 내년에. 돈 나가는 운입니다. 그런 빠져서 하는 행동 때문에. 등산을 취미로 하겠다? 풀세트를 장착하는 거예요. 등산복부터 등산화, 등산스틱 다 명품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돈 많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뭔가에 빠져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꾸 주식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핫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가 발달한 명들은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시고요. 웬만하면은 직장 때려칠 생각은 안 하는 게 그래도 좋겠다. 참는 게 좋겠다. 하다못해 상반기만 지나면 돼요. 여름만 잘 지나면은 이성을 되찾습니다. 욕심이 안 나고. 자, 이제 목이 발달한 병인일주. 원래 병인일주는 뭐예요? 화를 잘 갖춘 거죠.
목생화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병인일주의 병화가 빛이라고 한다면 빛이 밝은 거예요. 밝고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자꾸 올라가고요. 멀리서 오는 빛처럼 되어 있죠. 이게 공부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갖춰놓은 거예요. 그냥 인성으로 하는 공부는요, 실체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냥 학문화되어 있는 공부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갖추어서, 내가 준비해서 해왔던 공부를 상관생제로 출력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겠다, 혹은 현실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내가 공부한 걸로 돈을 벌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공부한 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그런 것들로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인일주인데 뭐 부모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러면은 그 돈 달라고 해서 나와서 내 회사를 차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병인일주인데 사주 공부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실제로 손님들 상대해서 통변을 해보는 거예요. 통변을 해서 내가 공부한 거랑 내가 공부한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되죠? 그래서 병인일주는 내년에 꽤 긍정적이에요. 이게 화가 원래 축토로 이렇게 설기가 돼야 되는데, 이 목으로 인해서 설기가 되도록 다시 목생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펼치고 드러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전반부에는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더딜 거예요. 왜? 이 축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붙든다고요. 생각대로 안 되게 꽉 붙들어요. 나는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 잠깐 이렇게 묶어두는 거, 이런 게 다 축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목생화는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름이 지나면서 슬슬 펼쳐지죠. 욕심이 나더라도요, 조절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병인일주들은 내년에 욕심이 나도 자기 컨트롤을 통해서 잘 가다듬습니다. 좋죠, 운이. 그래서 신축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일주 중에 하나다. 굳이 그 병인일주뿐만이 아니라요, 사주에서 그래도 목생화가 되고 있는 병화라면은 제가 얘기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조절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아까 병진일주가 욕심이 나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갑목 하나만 나와서 목생화를 하고 있어도 그럼 욕심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브레이크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병인일주는 괜찮다, 좋은 운이다, 오히려 신난다고요, 내년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눈으로 확인받잖아요. 결과로 확인받고 그게 돈이 되잖아요. 결과로 확정되고요. 자기 영역까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병인일주 분들은요, 필히 내년에 주변 사람들 사주 보고 해석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발전이 되겠죠. 내년 같은 운에서는 사주 봐주고 돈 안 받는다고 해도 막 상대방이 돈을 막 갖다 줘요. 막 너무 잘 본다 막 이러면서. 역학 이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년이 인정받기 좋은 운이다. 내년에 뭐 상담하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이런 걸 업으로 하는 사람도 운이 중요하거든요. 운이 좋아야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맞아 떨어져요. 제가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막 잘 맞는다고 하시는데 그거 제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 운이 좋아서예요. 예, 그만큼 운의 힘은 위대하다. 예. 그래서 병인일주 분들은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잘 되는 만큼 주변에 힘든 사람들한테 좀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활력도 넣어주고 용기도 주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목생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빅업을 깔고 기둥으로 된 일주들의 특징은요, 자기 주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주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삶의 태도가 어때요? 내가 낸데 이러는 거죠, 이제. 자신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리학을 왜 믿냐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일주들이에요. 빅업을 깔고 있고 내 의지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일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이 신축년이라는 거죠. 오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화가 가장 강하게 펼쳐져 있고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예요. 차로 치면은 풀 악셀 밟고 있는 때예요. 시속 200km로 가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상관이 이렇게 화가 강해도 상관이 주도해요. 그러니까 병호일주들의 내년 태도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상관으로 끌려간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운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근데 분명히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축토로 분명히 설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설계되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욕심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소리예요. 빠르고 강한 유혹이죠. 이게 습도 발생하면서 탕화 폭발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강한 에너지를 묶으면 폭발을 하겠냐고요.
약한 에너지는 묶어도 폭발 안 해요. 근데 강한 압력이 강한 것을 이제 묶으려고 하다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고 강한 유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재를 취하는 운이 아니라요? 재탈이죠. 아, 내년에 병호는 재탈 운이 있겠구나. 나는 전혀 생각 없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돈 버는 거 보고 안 하겠다고 막 친구가 옆에 돈 벌어도요 아닌 척해요. 욕심 안 나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축하한다 이런 훌륭하다고요 굉장히. 근데 내년에 분명히 몰래 친구 몰래 이렇게 돈 투자해가지고 재탈할 수 있겠죠.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병호일주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갈등적 요소, 겁재와의 갈등적 요소도 있죠.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도 동반하고 있어요. 아니, 지가 안 한다 그래놓고 친구가 했다고 욕심내서 해놓고는 친구 때문이라고 막 그런다니까요. 원래 나라면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신축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병호일주가 이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목이 왕해라. 목이 왕해서 목생 화가 급격하게 설기되는 화에 목생 화를 해라. 토도 조절하고 목생 화도 해라. 이러면은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운이 되고, 두 번째는 수가 강해지는 거예요. 수가 아예 처음부터 확 강해서 이 병호일주의 오화를 제압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신축년이 와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두 개의 조건이 아니라면은 재탈이에요. 재탈. 욕심내다가 재탈을 설기돼서 재탈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답이 나왔죠. 저는 요즘에 화일간 분들이 이렇게 투자해야 돼요. 뭐 주식만 얘기하겠어요. 부동산도 얼마나 많이 지금 막 핫하잖아요. 굉장히. 전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제가 설득을 해요. 원래 설득하면 안 되는데 저는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은 지금 너무 욕심이 나 있다.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저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국가 경기가 어렵다? 모든 경제 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 막, 망한 자영업자가 많고, 다 폐업하고, 취업률도 최저, 출산율도 최저,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는데, 부동산 폭등하고 주식이 폭등한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이렇게 설득해요, 저는. 그러면은, 욕심내다가, 아, 이럴 것 같죠? 그래도 욕심이 나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욕심낼 사람은 낸다는 소리예요. 병호일주요? 내년에 이런 두 개의 안전장치가 안 됐으면 똥꼬집 피울 거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병화일간 분들 중에서 병호일주는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있더라도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있으시면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욕심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정화일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병정화 상관없어요. 내년 화일간이면은. 제가 이렇게 해도 할 사람은 한다. 해보니까 그렇더라. 자, 그래서 병화일간인 분들은 신축년의 흐름이 첫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혹이 들어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혹에 넘어간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안전장치가 있다거나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도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구조라면은 그 이득을 보는 운이다. 네 번째는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살게 될 것이다. 목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얘기하면 병화일간은 신축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축년에 하시면 돼요. 분명한 숫자로 보여지는 거에 민감해지는 거니까 정제라는 게. 내 몸무게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고 이제 막 확실하게 도달하려고 하는 에너지로 연결이 되겠죠. 정제들은요 잔소리해도 안 들어요. 근데 숫자를 들이밀면 들어요. 저도 운동해서 뱃살 빼야지 이러고 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갔다 왔는데 허리가 1cm 찐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와씨 무조건 빼야겠다. 숫자로 보니까 막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제예요. 원래 정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은 내년에 정제가 들어옴으로써 변화하는 나의 이제 삶에 대한 태도,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